자, 지금 에임사의 레이스 스튜디오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통신값들 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최근에 찾은 게 뭐 SS 앵글, 이게 조향각 센서라 하더라고요. SS 앵글이. 그래서 이 지금 DBS DBC 파일은 벨로스트 앵거예요. 근데 지금 통신 모델은 K5고요. K5 이제 옛날 모델인데, 내연기관을 웬만한 거 다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러스 N 통신값이어도 여기서도 충분히 읽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오더미터는 지금 3500km 저기 계기판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앵글 보면은 핸들 돌리면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값 차들은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임솔로 기계에다 제가 또 통신값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디스커넥트 시키고, 이게 에임솔로 하는 장비인데, 이거 레이스 데이터 로고 장비예요. 제가 보면은 여기 오더미터 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 조향각 센서, 조향각 센서를 이제 돌려볼게요. 잠시만. 돌리면 돌아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53도 각도 돌아갔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적산거리, 총 주행거리, 계기판하는 주행거리. K5는 지금 차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가지고, 아무튼 요렇게 통신값이 돼 있어요. 다른 차에, 전기차에 한번 꽂아볼게요. 이 이유 때문에 전기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하고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통신 주소 값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전기차 한번 꽂아보러 갈게요. 이제 에임솔로 장비를 제 차에 아이오닉에 꽂아봤는데 하나도 안 먹히죠. 같은 MDPS를 쓰면서 불구하고 아까 보였던 그 적산거리하고 그 저기 조향각 각도는 전혀 읽히지 못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좀? 그래서 물론 통신값들이 이제 엔진 뭐 엔진 산소 뭐 산소 농도값 뭐 인젝터 분사값 이런 통신들이 이제 여긴 필요 없으니까 뭐 새로 작성되겠죠? 근데 이렇게 뭐 적산거리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주소를 바꿀 줄은 좀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직 자동차 관련 직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하나하나씩 이제 인터넷 정보 보면서 정보를 이렇게 찾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달라지는 게 좀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정보 그냥 배웠다, 그냥 기록 형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고요. 이제 하나하나씩 새로 배워가는데, 자동차 쪽은 진짜 좀 일반 사람이 진입하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뭐 저하고 비슷한 거 하고 계시거나 뭐 궁금한 거 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뭐 자료 공유할 거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